한방 당회 홈런처럼 쭉 터지는 스윙기를 위한 주식쇼 스타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아, 이렇게 밝게 인사를 드렸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상 1830선을 결국 이탈해 1820을 종가상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유럽의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잡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나온 뒤 중국 경기 우려는 더 깊어져 오히려 중국발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날이었습니다. 자,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는요,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 시간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코너 이렇게 두 가지로 꾸려지게 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을 2부에서 이제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도와줘요 리치맵이란 코너와 더불어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는 리치맵의 9MR 투아웃이라는 코너와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략 종목도 가 2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2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저희가 약간씩 멘토 전문가님의 요일별 조정이 어제부터 있었거든요. 이제는 화요 커플이 됐습니다. 고종현, 김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플이라는 얘기 두 분 다 약간 예, 마땅치 않아 하시는데요. 자, 고종현 전문가님, 네. 짝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는 다들 바뀌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저도 뭐, 좋아해야죠, 그럼. 해야 되겠죠. 네. 원래 어제 출연이셨는데. 그렇죠. 네. 네. 월요일보다 화요일에 나오면 좀 심리적으로 더 낫습니까? 어때요? 시장 대응하거나 이렇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주기가.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다라고 하면 주초, 이제 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주간의 전망들에 좀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근데 시장, 이제 신경 안 쓰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시장이라, 시장이 뭐 무슨 요일이라고 해서 중요한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중요한. 아,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급 마무리. 예. 예. 아무튼 뭐, 지훈 씨, 김지훈 전문가님하고, 네. 예, 새롭게 이제 호흡을 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아니, 근데 냉정히 보면 호흡을 맞춘다기 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김지훈 전문가님 말고도 이제 다른 9명의 다른 전문가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예, 저는 나름 이제 저하고 나이대도 맞는 전문가님. 아, 참, 어제는 동갑이라고 하셨었거든요. 한만식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 김수용 장씨하고 할 때는 뭐 나이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네네, 네. 두 분이 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막내였어요, 원래. 근데 지훈 씨 오고 나서는 막내 자리를 뺏겼습니다. 한 살 제가 많아요. 아, 막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뭐, 나이로는 막내지만 수익률이 막내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각오 그렇죠. 한마디, 그리고 새로운 짝꿍 만났는데요. 한 말씀. 일단 뭐, 오늘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서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을 뻔 했는데, 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뭐, 누가 있고 없고의 파트너 자체가. 그래도 한 살, 약간 나이 많은 형이 바로 옆에서 조금 압박을 주면은, 일단 한 사람을 이겨내야, 뭐, 다른 요일 전문가하고도 비교해서 수익률이 월등할 수 있잖아요. 당장 이 자리에서 밀리면 안 될 텐데요. 그죠.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시작할 때부터 항상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 생활하면서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식을 하는 경력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지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예. 30살. 일단 나이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이를 제가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뭐 경력이나 뭐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익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말보다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그리고 수익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고종현 전문가님이 막 나이를 밝혀주실 듯 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훈 씨 이제, 아니, 김지훈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 TV라는 매체에 3년 전에 네. 처음 나오게 됐을 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항상 언제나 막내였다. 네. 하지만 뭐 그 수익률로 예, 말씀드리겠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을 항상 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막내를 받게 되면 막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훈 씨도 저와 같은 손날. 지금 예. 이 상황이 분명히 나타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때도 수익률로 말해주실 거죠, 쭉? 그렇죠. 예, 좋습니다. 왠지 오늘 막내가 형을 만났는데도 약간 떨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수익률이 어떨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두 분이 어떤 주식 투자하는 노하우가 있으신 분일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1인자를 찾아낼 진행 방식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 들어갑니다.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스타이크 1부 하고 함께 하고 계신데요. 화요일 멘토님이 앞으로 되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고종현 전문가부터 상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고증수표, 단기 수익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화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먼저 시장 분석부터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이른바 넬장 업앤다운 먼저 이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1820. 가만 생각해 보면 1900을 한번 찍고 1800까지 가나 했었는데 한번 또 비슷하게 찍고 네. 1870까지 왔다가 예, 다시 그렇죠. 지금 1820이라면은 모양이 이렇게 지그재그 그렇죠. 계속 등락을 이제 바닥 구간에서 거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힘없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뚜렷하게 악재가 그 명분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하기보다도 받쳐주는 매수 수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부진하면서 약간의 이제 매물 부담으로도 시장이 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와 금통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 주간이라고 한다면 대외적인 요소들보다도 시장 내적인 수급이 중요한데 그 수급이 이제 거래량이 부진하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망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주차인데 벌써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약했던 이유라고 좀 든다라고 하면 거래 부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화면에 지금 보시는 시장면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는 식상한 내용들이 됐죠. 새로운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거래가 부진한 상태에서 좀 흘러내렸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얘기가 지금 자막에 다 나오고 있는데 네. 경기 둔화 우려와 동시에 부양책이 일부 나오고도 있고 뭐 기대감도 있고 공존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좀 풀어가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일 전략이 될 것 같아서 예. 네. 제가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예.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오늘 그래요. 거래 대금도 한 4조 원인데 굉장히 다들 관망세가 좀 짙었고 좀 확인하려 하는 심리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 없는데 조용히 밀렸다라는. 자, 김준 전문가님. 1850을 안착하고서 이번에 좀 가나 했는데 1900도 못 찍고 다시 밀린 거 보면 사실 냉정하게 1850을 제대로 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시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5월 초부터 급락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지수 체크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 완전히 판이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두 가지 부류로 같이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신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수에 대해서 뭐 매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잠깐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매일적으로 했던 말이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박스권보다 박스권 하단 부분에 닿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의미는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는 가을 때 수렴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가을대 수렴하는 구간이 1850포인트 아래 위쪽으로 될 거기 때문에 밴드 가을대 설정해 놓으시고 요 부분에서 방향성 튀는 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적인 이슈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항상 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데 이미 해외적인 이슈에 대한 우리 지수에 대한 반영을 한 거는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씩 후 반영이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구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50 언저리에서 지수는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때그때 방향성이 궁금하거든요. 당장 내일의 시장 방향성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일장에 대한 전망 이제 지금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자 고정현 전문가님 이미 좀 근질근질 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일단 오른다 내린다 이것부터 좀 먼저 내일은 상승입니다. 어 좋네요. 아, 거기까지입니다. 상승입니다. 진짜 꼭 상승해야만 될 것 같은 우리 김준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분 다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유를 이제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 고정현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오늘 그 시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요. 그 만기 주간으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시장 내적인 수급 요소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면서 프로그램 잔고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 위에 지금 그 만기 날이 좀 그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경기 우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했지만 그 효과가 시장 안에서는 좀 민감하게 불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 후반에 그 중국의 이제 GDP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경기의 그 회복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어느 정도 명분으로 좀 자리 잡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볼 수가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새록새록 나오는 것이 이제 벌써 이제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기 실현에 대한 얘기들이 지난 주말에 상당히 좀 진하게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제 1830포인트를 넘어가서 마감을 했다 또는 그 이하로 마감했다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전에 어느 정도 상방을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의 그 옵션 포지션이 좀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적어도 이제 그 만기 당일까지는 현재 지수 때보다는 높게 마감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장은 상승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를 한 상태에서 5월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명분조차도 지금 현재는 좀 부재한 상황이지만 수급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난 5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2조 원 가까이 강하게 일어나는 날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물 매도라는 것은 청산을 이제 매수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이제 그 뭡니까? 선물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안에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시장이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 하락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요. 네. 좀 기회를 찾아가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 이유 지금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오히려 약간의 매수 우위까지 함께 점쳐주셨는데 김준 전문가님, 하지만 1850에서 방향성이 아직 안 나왔는데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듯도 하고 왠지 그냥 오르더라도 아주 쬐끔만 오르고 좀 조용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의외로 해보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아마 오르게 되면 많이 오를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대신에 기대감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증시의 변곡점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그 변곡점 구간이 아직 방향성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방향성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태풍의 눈 구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 같은 경우는 불게 되면 그 주위에 온 동네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태풍의 눈 안에 있게 되면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방향성이 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도 많이 내려갈 겁니다. 대신에 그 말 뜻을 의미를 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하게 뭐 지수에 민감하게 대응되는 종목들을 잡게 되면 뭐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에 뭐 따라서 많이 영향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태풍이 눈 사이에 있다가 그 태풍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그 반대로 수급들이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지수가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기관 외국인들, 뭐 개인들,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뭐 증시나 뭐 지수를 살펴보시면 떨어질 건덕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완전하게 방향성을 튀는 구간에서 한번더 재차 노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급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만약에 이번 장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서 좀 많이 오를 경우에는 얼마까지 보십니까? 그런 질문이 가장 애매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한뭐 6개월, 1년 잡고 아니면 한 10년 잡고 어느 정도 오릅니까? 한 게 7월 조금 더, 안에. 7월 안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1% 오르고 1% 내려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증시의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 오르고 내려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83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내일 만약에 뭐 지수가 한 2%, 3% 올라와서 1900포인트를 찍어버렸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기대감 때문에 거품이 쌓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에서 항상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상승이 나온 구간에 두 번째 상승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7월 달 같은 경우 굳이 한달 정도의 기간을 텀을 잡고 뭐 증시를 올라가는 그거를 잡게 된다고, 상승 방향성을 잡게 된다고 하면 1900에서 1950포인트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지 또 한꺼번에 7월장 어떻게 될지도 간단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두분 전문가 이제 1인자를 찾아라 대결을 펼쳐야 될 텐데요. 종목 얘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종현, 김지훈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보기 이전에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부터 점검해 보는 게 순서겠죠? 먼저 고종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볼게요. 자, 7월 2일 지난주 월요일에 출연하셨습니다. 7월 3일 시초가 혹은 종가에 다들 분할 매수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3일로 편입 날짜가 나오고 있고요. 카프로와 현대건설, 호남석유를 얘기하셨는데 중국 해안 관련 카프로와 호남석유는 약간 수익권은 아닌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이 안타깝게도 호남석유와 마찬가지로 일단 기술적으로는 60일선에 강한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건설은 어제 완전히 수급이 꼬이면서 급락했는데 오늘 겨우겨우 반등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말씀하셨던 손절 가격 62,700원을 하회하고 있어서 원칙대로 손절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안타깝네요. 이렇게 야심차게 첫 포트폴리오를 현금을 세 종목 사는데 모두 썼었는데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아쉽게 손절이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전문가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7월 3일 화요일날 출연하셨는데요. 그 다음날 2일 시초가 매수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편입일은 7월 4일로 지금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수 AMS, 자동차 부품주라는 설명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수익률이 우수하죠? 종목 따라가나요? 종목 이름. 11.4%. 지금 일주일도 채안된 시점에 지금 수익이 11.4%. 추천 다다음날 상한가 갔고요. 오늘 장중에도 한번 상한가를 더 갔다가 종가상은 약간 밀렸습니다. 아마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면 이틀 두번 연속 상한가 매수 수익이 엄청났겠죠? 이큐스엔 자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직 수익권은 아니네요. 자, 고종현 전문가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현대건설을 손절하면서 이게 낙폭과대 대형주가 아니구나. 포트를 좀 다르게 꾸려야 되겠구나. 개별주인가? 마음이 조금 전략적으로 변화하신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 제 포트폴리오가 참 부끄러운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출연을 해서 화요일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 위쪽으로 지난주에 이제 그주 후반까지 이제 상승 시장이 반등이 들어갈 때는 세 종목 모두 이제 수익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세 종목이 같이 밀렸습니다.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의 시장은 급락이 계속 1800포인트 초반 구간에서 급락을 거치고 있는 시장이고,
지금 현재 그 내가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대형사들을 죽더라도 자꾸 죽어야 된다. 대형사들을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살고 그러니까, 싶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예. 보시면 예. 그 지난주 아니 지난해 이제 8월 달에 조정을 기억하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제 8월 조정이 10월 첫째 시장일을 저점으로 해서 12월 달까지 이제 반등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수렴 구간을 거치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반등이 들어간 것인데 네. 그 구간상에서도 저점이 잡혔다라고 해서 바로 반등이 들어간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OCI와 같은 종목군들도 20만 원 초반에서 계속 등락을 펼쳤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좀 소비했을 뿐인지 그 이후에는 OCI가 3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50%가 네. 넘는 상승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드리고자 하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후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단기적인 등락이 있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결코 나빠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은 두 종목은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현대건설을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현대건설은 등락을 좀 거치다가 지난해 네. 이제 8월 이후에 시장 반등 이후에 이제 대형주 그렇죠. 수익률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현대건설은 이제 원칙대로 조금 빠지게 됐습니다만 카프로라든가 네. 호남석유는 긴 관점에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긴 관점이라는 것도 시장의 상승 마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제 8월 달에 1700포인트 초반 구간에서 시장이 1900포인트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네. 10월 달에. 네. 그 구간에서 시장의 상승률은 해봤자 뭐 10%에서 15%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대형사들, 과대 납부에 빠졌던 대형사들의 수익률은 30, 40%가 그냥 넘어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뭐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부터 해서 계속 이제 뭐 변동성의 구간들이 계속 거쳐오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이번 이제 그 연중의 흐름으로 볼 때는 현재의 구간이 상당히 좀 기회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지난 8월 달 조정 이후에 종목군들이 반등이 들어가고 다시 이제 5월 조정을 거치면서 제자리를 찾아 들어왔는데 이번 구간상에서 이제 시장의 상승 마디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대는 다시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죽는다. 죽는데도 대형사를 잡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살아날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업종군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업종군, 내가 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좀 시장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카메라 그래서, 감독님이 귀를 쫑긋해서 들으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은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근데 카프로나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새로운 종목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 반등과 맞춰서 동조화되는 분위기에서는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점. 그 부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로 출발해볼까요? 예,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건설은 이제 월요일이죠. 어제 이제 그 시장 대비해서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건설업종의 주말 동안에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그 건설업종 안에서 이제 불었던 얘기들이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현대건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6%가 넘게 빠졌는데 현대건설은 그 플러스에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건설업종의 실적 이익률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싼 가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였었냐면 현대건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부실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2분기 실적에 모두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후에는 이제 반영시킬 것이 적어지거나 예.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요.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그렇다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구간에 오늘 종가가 이제 62,000원 수준인데 62,000원 수준에서 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좀 적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악재였다라고 한다면 지난달에 잡았던 6만 원대의 흐름들도 좀 6만 원대의 저점들도 어느 정도 이탈시킬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매도세로 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탈이 됐을 텐데 네. 그만큼 그 이미 할인된 가격상에서 나올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다른 업종군들의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느리게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수 있어도
하방의 리스크, 하방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적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손절선 이탈은 했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손절선 이탈은 했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를 하고요. 이후에 현대건설이라는 좀 건설 업종에 대한 업종, 아니, 건설 업종이라는 업종, 건설이라는 업종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프로와 호남석유인데요. 이들 업 얘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시장 반등과 함께 수익권을 돌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지난주 금요일 어제 오늘 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다시 그 손실권으로 좀 매수권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리고자 하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이 부재한 상태에서 종목군들이 그냥 힘없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네.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려오는 방법과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매수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후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을 선두로 해서 어느 정도 화학주의 매기들은 뭐 지난달부터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반등 구간 안에서의 뭐 눌림목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뭐 그 손실에 대한 그 손실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시장 돌아가는 흐름상에서는 무엇보다도 강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홀딩을 해보시고 손절선만 지켜서 예 보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라기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진짜 뭐 7.5%로 나오든 아무튼 낮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좀 빠르게 나오면서 요런 이제 화학주들 빠르게 좀 다시 매수가 붙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고정희 전문가님 한 종목 AS 들을 때마다 이제 계속 반지를 돌리시면서 내 순서는 언제 오나 하셨던 우리 김준 전문가님 제가 계속 옆에 같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수익이 너무 좋은데 자랑할 시간을 저희가 너무 늦게 드렸죠. 아, 아니요. 오늘 일단 뭐 자랑할 게 없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우수 AMS로 솔직히 나와서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일주일 만에 오늘 뭐 오전장까지 해서 35%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장 중에 한 번 더 상한가를. 예. 그러면서 오후장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딱 보고 있는데 20%가 밀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1% 정도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 우수 AMS 그리고 뭐 이큐스 엔자르 두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 나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늦게 올라가게 될 경우 한 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잡고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 달 안으로 목표가 찍을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반등이 일어나면서 오늘 조금 운이 없게도 너무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밀려버려서 운이 없다는 게 이게 이 종목이 뭐 나빠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 관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접근하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흔들기나 뭐 한 번 더 흔들기나 물량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다른 코멘트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난주 우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설정한 거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일주일 만에 11% 수익이 났다더라. 우스 AMS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래,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물량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오전장에. 더 그러면 빠질 거다. 조금 예. 더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매수에 조금 더 잡아두시는 게 괜찮습니다. 어차피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단기로 위주로 많이 하지만은 요 종목은 조금 긴 종목 있죠.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가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를 때마다 종목의 물량을 조금 실어주시는 편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네, 그만큼 예, 힘도 예. 강하고 올라갈 때 수급이 탄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한 종목. 그리고 다음 종목 이큐스 엔자로 이 종목이 돈자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방송에 운이 없는가 이 종목 추천드리고 시초가에 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밀려. 그 다음날에 시초가를 5% 이상 갭으로 띄운 상태에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네. 지금 손실률이 한 9% 정도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국어 시험을 잘 보면은 영어가 또 말썽이고 우수 AMS는 우수했는데 요 자루 요 종목이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더 사실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현 포트폴리오 상황 짚어봤고 AS까지 들어봤습니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네, 지난주 산 종목들이 아마 그대로 홀딩을 하는 상태였다면 돈이 없어서라도 못 사는 고정현 전문가이신데요, 그죠? 네. 제게 뭐 고마운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현대건설 때문에 현금은 확보했어요. 오늘 추천 종목이 네. 당연히 있겠군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설명을 해드렸듯이요. 지금 현재 시장은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와중에 그 포트폴리오 상에는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별볼지 못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나가고 싶은 날 나가고 싶은 시간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리치맵 사이트 안에 고객분들은 이미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익권이고요. 아. 그러니까 수익권인 와중에 수익이 더 많아졌다가 좀 줄어든 것뿐이에요. 네. 근데 이 방송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날 꼭 시초가나 뭐 화요일날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수요일날 공략을 하는 거겠죠.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그런 수익률, 손실률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청자 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치와 손절선에 대한 그 부분만 전략만 명확하게 좀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건설이 이제 빠지면서 다시 주식 100%를 채울 건데요. LG라는 종목입니다. LG 지주사인데요. 예.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듯이 LG그룹사라고 하면 LG지주사라고 하면 LG전자와 LG화학 예, 주력계열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5월 조정 이후에 가장 저점 대비해서 반등 레벨이 높은 업종이 화학 업종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 시장 안에서의 그 수급이 부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화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뭐 LG 지주사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력 계열사가 이제 두 개죠. LG 전자와 LG 화학인데 네.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2분기 대비해서 뭡니까? 충분히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3분기 실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따른 그 뭡니까? LG화학의 이제 주가 동조와 연동성이 좀 강한 LG 지주사를 지금 현재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하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의 3분기 실적부터 뭔가 좀 볼 게 있는데 예, 연동되니까 그쵸. 지주사를 사자.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시자면에 좀 보시듯이요. 그 LG 뭡니까? LG 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늘까지도 상당히 좀 저점 부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LG 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LG 실트론이 상장하면서 약 이제 평가 지분의 가치가 한 7천억 정도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 모멘텀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LG라는 종목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네. 종가가 이제 5만 5천 원인데 이 5만 5천 원이라는 LG 지주사의 주가는 LG 화학과 LG 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LG 화학과 LG 전자의 시가총액 LG 전자와 LG 화학의 지분의 총액조차도 하회하고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분표 평가익으로 인한 그 가격, 적정 가격대라고 한다면 6만 원을 좀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가 할인율이 상당히 좀 과대한 시점에서 주가 순이익 비율을 해서 50%가 넘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절반의 가치도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차원에서는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때 6만 6천 원입니다. 6만 6천 원에 강한 저항이 있고 작년에 이제 8월 조정을 거치고 나서도 가장 강하게 이제 민감하게
그 두드려봤던 예, 저항 구간이 이제 6만 6천 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도 6만 6천 원 정도의 이제 가격 그 목표가를 좀 잡고 가도록 하시고. 네, 지금 5만 5천 원인데 기간은 한 얼마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것은 LG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제 카프로나 호남석유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장의 상황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그러니까요. 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김준 전문가님이 그 7월 중에 목표가가 1900에서 195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기간적인 측면보다도 이번 7월 중에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2분기 실적 겁니다. 마무리 국면에서 그렇죠. 올라갈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이제 한 마디의 상승, 첫 파동의 이제 목표치를 1970포인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뭡니까. 이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 동조화가 강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간에 이제 등락을 신경 쓰시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그 7월 둘째 주이기 때문에 한 8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일치하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그러면 예. 역시 사는 방법은 시초가 종가 분할 매수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시초가 종가 분할 매수를 하는데요. 지금 그 오늘 장 중에 약간 좀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 후반에 예. 대형사들이 밑꼬리를 살짝씩 다는 모습들이 나는데 네. 2시 50분에 이제 우리 시장이 동시호가에 들어가니까 그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었던 중국 시장이 플러스권까지 한번 돌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1%가 넘는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네.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 맞는 매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초가 종가. 예, 그렇게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알 수 없으니까 현대건설도 어쨌든 저는 어쨌든 그 예.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좋았던 거는요. 예. 더 빠질 수 없다,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좀 놀랍게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6%씩 빠진 날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또 손절가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대응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상 이제 호남석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현재 수급이라는 시장의 수급이라는 게 수급이 약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건설이 피해를 본 예. 종목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호남석유나 카프로나 마찬가지예요. 이들 종목군들이 선저선에 다가와서 잘려져 버린다라고 하면 얘네들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에 대한 충격 자체도 상당히 좀 강한 충격이 와야만 선저선을 건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개별적인 하락 모멘텀이라는 게 어제 겹쳤기 때문에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선저선을 건드렸던 것이고요. 예. 혹시나 모르니까 또 지주회사 요 LG도 손절 예. 가격을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그 LG 같은 경우도 그 선저선은 이제 5만 2천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 5만 2천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들어서 만들어 놓은 가장 낮은 가격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군다나 LG라는 지주회사, 이 대형사가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충격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시장 충격이 와야만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로 만들어 놓은 30% 현금을 예, 역시 다 사는. 맞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종목은 하나. 네. 요즘에 어쨌든 과감한 전략을 좀 펼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제한된 그런 종목 안에서 우리 김지훈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아까 일단은 한 수익이 좀 안 나고 있는 예, 좀 억울하게 비싸게 사진 이큐스앤자루 요거 추가 매수 얘기는 해주셨고요. 예, 예. 일단 그거 먼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몇 퍼센트 추가 매수하실 건지부터. 지난주에 제가 이큐스 엔자루를 20%로 시초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지금 오늘 뭐 2,225원으로 종가상 마감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시초가 역시 그대로 한 20% 정도 같은 비중으로 실어 나갈 예정입니다. 설명한 거는 뭐 그대로 마찬가지로 뭐 지금 상승했다가 방향성이 아래로 약간 무너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6월달 나왔던 저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볼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모습이 있지만은 수급들이 한번 받게 되면 그만큼 강하게 탄력성이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고 김준 전문가를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20% 정도는 신규 매수도
괜찮나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잡아놓았던 가을대에서 추가 매수 들어간 거기 때문에 평량가가 가운데로 모아집니다. 근데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싸게 잡을 그쵸.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이 아니라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현금 40% 남았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된 상황 속에서 나머지 현금은 40% 어떤 종목 또 어떤 그러니까 한 종목 사실 거예요? 뭐 세 종목 사실 거예요? 일단 두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아지텍 WB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다 생소한데요. 자, 아즈텍 BW가 아니죠. WB부터 예. 설명을 들어보죠. 자, 일단 지난주부터 제가 영어 들어가 있는 종목 하나 그리고 그냥 일반 한글로 돼 있는 종목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도 같네요. 예. 예, 일단 아이텍 WB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스펙은 영어가 들어간 게 좋았었는데 일단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예. 자, 아이텍 WB 같은 경우는 뭐 모직물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뭐 남자분들이 입는 신사복, 그리고 여자분들이 입는 숙녀복, 그리고 뭐 단체 용품들의 원단을 뭐 자체 제작하고 생산하는 뭐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기업들의 가치를 뭐 어차피 인터넷상으로 클릭 한 번만 해보면 다 알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기업도 괜찮고 실적이나 앞으로의 성장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서 테마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김두관 인맥 관련주라고 정치 쪽으로 약간 테마가 발이 한 발자국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보통 뭐 대선 출마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기 마련인데 김두관 뭐 대선 출마한다는 소식 있는 다음부터는 약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 관심이 많이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급등할 때 쭉 쫓아 올라간다기보다는 미리 사놓고 올라갈 때 정리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잡아나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면 예. 자, 차트를 주봉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살펴보시면 한 4월달쯤에 총선 때문에 약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6월달 초반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1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펴보실 점은 뭐냐면 상승했다가 하락 구간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락 구간. 자, 하락 구간. 물량이 없네요. 예, 하락 구간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제가 쭉 시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종목이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고점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들고 드리는데 자, 고점 다음에 거래량 터졌는데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에 대해서 고점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다음에 지금 쭉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주봉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진짜 빨간 양선이 볼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뭐 빨간 양선이 굳이 안 보여도 됩니다. 굳이 안 보이게 되면 제가 비중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선침매를 하거나 밑으로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수급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수급들이 조금 안 긁혀야 됩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월봉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요번 주 7월 들어서 20%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뭐 테마 쪽 개별 종목 위주로 종목들이 5장 들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내일부터는 먹을 게 많다라는 소리를 의미를 하겠고요.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 시초가부터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고 목표가는 일단 한번 보고 잡는다 보고 설정을 다시 한다는 의미로 목표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7,000원 부근으로 잡아 놓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3,700원 부근으로 잡아 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20%. 예, 역시 시초에 일단은 잡는다라는 전략 WB 정치 관련 테마주였고요. 영흥철강은요? 예, 영흥철강 같은 경우는 와일로프 제조 판매하고 뭐 생산하는 뭐 그런 업체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업은 한번 그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치 쪽으로 약간 발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뭐 중소형 철강 쪽으로 뭐 발도 담겨져 있는 종목이고 섹터가 조금 여러 개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테마인데 두 개 다 담아도 괜찮아요?
템 예? 네. 그러니까 바구니에 계란을 같이 템한데 다 담는 게 아니고 보통 보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형주 잡아서 뭐 한 달에 뭐 세 달 뭐 두 달 들고 갔는데 10% 20% 수익 나는 것 같으면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3일 잡아놓고 한 10% 수익 챙기고 나오는 방식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3일짜리 종목도 마찬가지고 조금 길게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면에서는 약간 골 때린 종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일짜리를 좀 길게 네. 보시면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3일짜리가 10% 목표가를 가진다면 3개월짜리는 최소 50% 이상의 목표가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그게 제 이치고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차트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차트 보시면 제가 예전에 뭐 단기 매매로 설명드릴 때 했던 차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차이점이 있다면 일봉 차트 그리고 요거는 월봉 차트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즘 트렌드는 고점에서 거량 터진 게 진짜 고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전 말이겠죠. 인식 자체가 지금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거량 터지고 안정적으로 그 사이에 흔들기나 뭐 일반적인 장난질이 없다고 치면 한 번 더 강하게 반등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짜리 양봉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보시면 하나짜리 두 개짜리 합치게 되면 보통 기본 50%에서 70% 정도 목표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를 가진다는 의미로 잡아놓도록 하겠고요. 영은철강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초가로 바로 잡도록 하겠고 네. 목표가는 4,8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변동성 한번 체크하고 다시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가할 때 4,800원으로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으로 2,000원대 이탈시키면 손절한다는 개념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한 10% 남겨두고 나머지 10%를 영웅철강 사는 데 썼습니다. 두 분의 완성된 포트 차례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전문가는요. 카프로, 호남석유, 현대건설 없네. 대신에 LG가 들어왔습니다. LG는 LG화학과 LG전자를 주력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요. LG화학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LG전자 역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리라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는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자, LG가 신규 편입되면 역시 주식 비중이 100%, 현금 비중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와 종가에 나누어서 좀 편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편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G는 손절가를 한 5만 2천 원대, 목표가를 기본 6만 원이 넘어가는 6만 6천 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김지훈 전문가의 완성된 포트를 한번 볼까요? 자, 우수 AMS가 오늘 수익이 좀 줄어든 게 10% 넘는 11.4%인데요. 이케센 자료가 좀 계속 밀려서 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9%를 찍고 있습니다만 추가 매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 샀는데 20% 추가 매수. 덩치는 가장 큰 40%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아즈텍 BW와 영웅철강 아래쪽 두 종목은 모두 정치 관련 테마주로서 각 20%와 10%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현금 10% 정도는 일단 남겨두는 김지훈 전문가인데요. 자, 정치 관련 테마가 밑에 두 가지 보이는데 모두 일단 내 시초가에 잡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케센 자료도 역시 내 시초가에 똑같은 비중으로 추가 매수. 우수 AMS는 역시 좋습니다. 내일 약간 밀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거의 마칠 시간입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지난주부터 시작은 했었는데요. 시청자 퀴즈 이벤트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시면 추첨해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죠. 자, 오늘 퀴즈 내주실 분을 묻고 계십니까? 고지민 전문가님. 기존 내용이 지난주에 바뀌었네요. 네, 매주 바뀝니다. 네,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이 서울경제TV의 주식 스트라이크 쇼를 진행하고 있는 미녀 MC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 네, 1번이 김태희고 2번이 송혜교고요. 3번이 최애리나 씨 그리고 4번이 전지현 씨입니다. 예. 자, 너무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형용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 그냥 어떤 진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힌트도 있었죠. 좀 길면 답일 수 있다는. 자, 답은 알겠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예, 일단 뭐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답 확인 반드시 클릭하셔야지 완료가 된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 선물 드리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로 볼수 있는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8시에는요. 피닉스맨 김해동 전문가님이요. 주식 신봉사도 눈뜨게 하는 피닉스맨의 테마스쿨이란 주제로 무료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오늘 밤 8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도 세워야 되겠죠. 오늘 2부는요. 오늘 퀴즈 내주셨던 고정현 전문가님께서 2부도 책임져 주십니다. 투자 매매 기본기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